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추리하게, 편안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미쳤죠. 어제 보니까 한 29.28%까지 상승했다가 마감을 한 24.37%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도 엔비디아가 짠! 보시면 수익률이 300%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올라와 있으면 저는 400%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부분에 왔을 때, 요 부분에 왔을 때 조금 더 샀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비중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확 떨어졌겠죠. 한100% 정도 지금 보니까 떨어져 있네요. 원래는 제가 여기가 너무 여기 정도에 왔을 때 엔비디아 수익률이 40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300%가 있는 거 보면 한100% 정도가 희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뭘 말씀드리냐면, 아직도 해외 투자하라고 하시면, 해외 투자는 좀뭐 어려워, 아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아직 해외 투자, 미국 투자 괜찮구나.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해외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해외 투자 무조건 시작했잖아요. 막다 해. 내 예를 들어 해외 투자. 그러면, 이제 이머징으로 좀 돈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내 투자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 알아보려고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주변에.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해외 투자 괜찮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미국 투자나 해외 투자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공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아시잖아요. 이 기업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죠? 애플, 뭐 테슬라, 뭐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그죠? 보세요. 오만 특허들, 기술 특허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뭐 우리 한국 삼성전자한테 하는 싸가지 보세요. 네? 자기들 중국에서 마이크론에서 반도체 안 쓰겠다고 하니까 한국 보고 니들도 팔지 마 이래버리잖아요. 아니, 지들이 뭔데 남의 나라에 반도체를 팔으라 말아요. 네?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이 기술력, 특허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라는 산업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원천 특허 기술을 미국에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리고 또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막강하니까, 씨발 말안 들어? 미군 빼? 북한 김정은이가 핵 쏘는데 괜찮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패권 국가가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보호해주는 기업들. 이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지금 어디예요? 무조건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슬슬 이제 미국하고 붙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포춘 500이라고 해서 포춘 500대 기업 이렇게 변화를 볼수 있는 포춘 500. 1위부터 500대 기업까지 순위를 쭉 나타내는 그 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산업의 변화나 기업들의 어떤 그한 100배씩 성장하는 기업의 트렌드를 보려면 포춘 500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위권, 막 10위권, 몇십위권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 기업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섹터가 성장하고 있구나. 앞으로 어떤 산업의 주도주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시세 가지고 가격 가지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런 것도 짤짤이로 하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죠? 어떤 산업의 섹터, 절대 망할 수 없는 거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프라, 헬스케어, 반도체. 그죠? 이런 것들, 망할 수 없는 거에도 투자해 놓으시고, 거기도 같이 가세요. 네? 대신 뭐예요? 이쪽에 비중이 더 많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조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가끔 논리로 얘기하는 게, 해외 투자는 어렵고, 잘 모른다, 영어로 돼 있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뼈 때리는 말씀 한마디 해드릴까요? 한국 투자는 한국말로 돼 있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수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수가 너무 잘돼 있어요, 해외 기업은. 미국, 특히나 미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섹터가 갈걸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갈걸 알겠어. 근데 어떤 기업을 오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왜? 그리고 이미 좋은 기업들, 대장주는 다 알아. 너무 많이 올라 있어. 겁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섹터를 묶은 걸 투자하세요. 왜? 이 산업이 발달할 거는 정말 자명하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을 고르는 걸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매크로는 보기 쉽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17년 전에 투자해서 죽을 뻔했지만.
제가 17년 전에 히토류에 그 리튬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들고 있어요, 중국 거. 제가 그거 나중에 빵 터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플러스 한 2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80%가 플러스 200%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1000배 넘게 올라야 돼. 1000몇백 배 올라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그 해외 투자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처음에 좀 시작할 때 좀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투자 처음 말씀드렸던 게 XLU. 기억하시죠? 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XLU. 그거 인프라 관련된 거 지금 좀 조정받고 있어요. 빠지니까 얼마나 너무 좋아. 저보다 객단가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 제가 앞으로도 영상 찍으면서 좋은 ETF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물렸다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 야 내가 저 새끼보다 더 싸게 산다. 기분 좋으시죠? 아유 저 새끼 맨날 투자 잘한다고 꺼불꺼불 하더니 저 새끼 저거 물려있네. 내가 저 새끼 물리고 왔으면 나도 같이 사야지.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놓으시고 저랑 같이 길게 자산을 좀 천천히 안정적으로 돈을 넣어놓고 막 전전긍긍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장에 돈 넣어 배팅해 놓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지금 어떻게 버신 거예요? 그 돈 받으려고 맨날 족같은 상사, 뭐 족같은 부장, 족같은 사장 맨날 욕하시잖아요. 뒤에 가고 그죠?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 번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넣어요? 좋아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게 잘 안 돼.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또는 ETF 이런 거에 투자하세요. 왜? 확률이 극도로 낮잖아요. 손해볼 확률이. 대신 뭐예요? 막 비트코인처럼 빵 뜰 확률도 적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빵 뜨는 데만 넣지 말라고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수익 나는 시장이라니까요. 1%만. 근데 여러분들이 1%일 것 같아요? 99%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99%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나는. 그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1%로 가는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요. 1%가 돼갖고 슈퍼개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산을 단 1원이라도 증식된 사람이 1%예요. 99%는 손실을 낸다는 얘기니까 내가 본전을 하거나 1원이라도 벌면 난 1%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적적으로. 그죠? 1%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뻘짓만 안 하면 된다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수 투자하는 거, ETF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섹터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장기로 믿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여기에 배팅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을 해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저는 이제 비중을 계속 어제부터 팔고 있어요. 계속 한 주, 두 주, 다섯 주, 세 주, 두 주, 다섯 주 이렇게 팔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1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일 겁니다. 장기 투자지만 이건 안 팔 거예요. 엔비디아는 저는 안 팔 거지만 그래도 줄이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그 종목을 파는 거 보여드렸죠. 이격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격 보는 거. 그죠?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격 보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지금 어때요? 이평선 이격 이만큼 벌어져 있죠? 그죠? 이만큼 벌어져 있죠? 어때요? 지금 막 간다 뿅 간다 엔비디아 간다 하고 쫓아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반도체가 갈 것 같아 씨. 엔비디아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이번에 진짜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40% 갈 때 얘는 4%밖에 못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4%만 수익 내도 여러분들은 1%라니까요. 상위.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보다 돈을 버는 경험을 계속 쌓으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국내 거, 해외 거 얼마나 수익이 났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좀 저랑 같이 투자를 좀 이렇게 좀 진득하게 끌고 가고 조금 이렇게 매크로로 ETF로 투자하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안 깨지고 저런 놈도 1%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쫓아다니고 리딩방 있잖아요. 사설 리딩방 개인들이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하는 그런 거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도 문자 하루에 막 20개씩 와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좀 대출 뭐 문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혜택 드립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좀 제발 문자로 오는 거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시고 책 보시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투자 조금씩 돈 이거 뭐 50만원 모아 부자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1억도 시작은 1원부터입니다. 1원이 없으면 1억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50만원이 작습니까? 에?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예요. 두 달 생활비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아셨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짜금짜금 그 카카오톡에 거지방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멘탈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돈 악착같이 모아서 본인이 원하는 삶 또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